말씀 중심에서 나는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1월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열흘 동안 다녀오고 났더니 한국 땅에 도착하면서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별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닥친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충격과 공포는 없었다는 게 학자들의 한결같은 담론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절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나면 곧 나의 차례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릴 때는 그저 또 돌아가셨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돌아가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사시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공동체 의식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향하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 참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 어렵긴 하지만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처지에서 지금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분이, 그 건물주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세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밖에다가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우리 주인, 좋은 주인. 참 미봉책이죠. 이런 거는 사실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적, 대안적 차원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펼치는 정책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한마디로 깊은 절망의 시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면에 감추어져 있던 절망을 더 깊게 체험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런 절망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그 외환 위기를 저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IMF를 겪었거든요.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자라오면서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원래 이런 거다인가 보다 라고 마음을 독하게 먹기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 인상 쓰고 다니는데 저는 이미 체득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삶, 힘든 삶, 힘겨운 삶. 그래서 저는 일찍 깨달았어요. 인생은 좀 힘든 거구만. 사실 요즘 힘들다고 하지만 원래 인생은 힘든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힘들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춰져 있던 힘든 것들이 수면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인생이 죄 아래에 있는 놓여있는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암울하고 어둡던 그런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 절망은
어떤 정치적이고 의료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은가? 어떤 면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2020년 이 시점에서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또 삶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복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이는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아마 인이도 그럴 것 같아요. 너 학교 안 간다면서 그러니까 안 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듣고 싶은 복음은 학교 겨우 며칠 안 가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듣고 싶은 복음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듣고 싶은 복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듣고 싶은 복음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이 듣고 싶은 복음은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복음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과 구체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기쁨의 소식은 현장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처지와 문제들의 큰 기쁨에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헛고생을 하고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구원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도둑이 경험한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그 본질은 같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구원론적인 틀 안에서 접근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적 삶을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삶의 이야기의 조각들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 죽느냐 마느냐 이거 저에게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설령 걸린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고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걸리면 걸리는 거죠. 걸려서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 사실이 그렇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이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똑같다.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준석 집사, 살고 싶어? 아, 준석 집사한테 물으면 당연히 살고 싶다 그러겠죠. 이제 결혼 1주년을 맞은 사람이 뭐 더 살고 싶겠죠. 행복한 천국이죠, 지금. 그래도 묻겠습니다. 더 살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넌 가짜 그리스도이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 두 가지 욕망이 일치를 이루고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복음 안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의 일치와 평행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죽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더 살고 싶다는 거야? 주석 집사님. 그렇지. 금방 지혜가 생겼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손으로 우리가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의 일치, 평행을 이룰 때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살 수 없어요. 삶과 죽음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는 나에게 현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이 삶을 감사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죽는 비결인 사실이에요.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삶에 연연하지 않을 때 근데 1층에 있는 어린애들이 이 설교를 지금 알아들을까 모르겠네요.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삶에 연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당하고 용기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 이것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던 다윗은 뭐 자기 목숨을 뭐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당당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활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타인의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다 떠나서 삶과 죽음의 그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 욕망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나 자신은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로부터 신뢰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저는 날마다 저에게 희망을 주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실패했는데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힘을 주는 이분, 저는 신뢰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희망을 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구원의 퍼즐을 맞춰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삶의 작은 희망의 퍼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맞춰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이 구원의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에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매순간,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지금 이때에 희망을 필요하는 사람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예담이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육지에 있으면 뭐 그냥 뭐 지하상가 이런 데 가서 옷도 사고 하는데 정말 1년에 한두 번 때를 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옷 좀 사줘, 옷 좀 사줘 엄마한테. 그래서 옷 좀 사주러 갔어요. 탑텐, 할렐루야. 탑텐, 좋은 곳입니다. 근데 탑텐에 뭐 돈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가서 옷을 막 고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예담이는 위층에 가서 이렇게 옷을 막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층에서 이렇게 나도 뭐 하나 건질까, 득템하나 할까 하고 1층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옷을 참 빨리 고르는 편입니다. 저는 고르기 전에 먼저 필요하다, 필요를 먼저 느끼고 사야지, 그럼 가서 바로 삽니다. 근데 여자들은 보고 나서 입었다, 다시 벗어났다, 올라가 안 살 것처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또 입어봤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 또 저대로 살 겁니다. 근데 남루한 노인이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요. 한 80대 연령 되시는 정말 초라하고 남루한 노숙인 같은 노인이 한 분 들어오셔요. 옷을 이렇게 고르러 제 앞을 지나가는데 옷에서 냄새가 막 나요. 움찔했어요. 근데 이분이 옷을 이렇게 고르더니 계산을 하러 이렇게 가요. 갔는데 19,900원이에요. 4만 5천원짜리를 세일해서 19,900원 탑텐 줬습니다. 19,900원짜리 바지 하나를 들고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냅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나는 지금 이 옷을 보고 있지만 이 정신은 다 여기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카드를 주인이 봤더니 할아버지 이 카드는 안 돼요. 근데 할아버지는 자꾸 그 카드로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예요. 주인인데. 할아버지 안 돼요. 이 카드로는 만 원밖에 할 수 없어요. 9,900원 더 내셔야 돼요. 근데 거기 돈이 많이 있어. 왜 안 된다는 거야. 계속 할아버지 웃겨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번만이에요.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우리 애들 옷은 탑텐에 가야 되겠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없으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이 젊은 주인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부족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몇 번째예요? 알았어. 이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까 안 올까요? 또 옵니다. 저는 이 젊은 그 여자 주인이 이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빛 대신 주님, 희망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갔어요. 집사람하고. 집 전체가 초상집이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와 있는데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 아버지 앞에 참 잔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얼마 못 살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우가 좋지 않대. 췌장암 4기 걸려 살아난 사람 별로 없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해서 두 번 죽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셔서 치료를 잘 안 받을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문을 꼭 닫고 저하고 제가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새끼들 얘기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저하고 은하하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설령 죽는다고 해도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딸 고생시킨다고 추석 때 술 안 사온다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사시고 계세요. 카톡 푸샤에 그 문구가 달라졌어요. 제2의 인생으로. 그 전에는 가면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무슨 희망이 있냐. 살만큼 살았다. 완전히 그 얼굴에 절망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한 그 말 한마디, 희망의 말 한마디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희망을 빼앗아 왔습니까?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들처럼. 저는 평생 상담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호되게 겪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암울하고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돈 몇 푼, 등록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홍서방, 넌 해낼 수 있어. 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사실 저는 점수를 잘 받아서 학교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 대학을 선택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뭐 대학 이야기할 때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맞을 만큼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교회의 한 선생님이 저에게 던졌던 희망 말 한마디,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형사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 후로부터 저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선생님이 된대요. 이걸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는 이런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천천히 전하더라고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빨리빨리 전하고 싶어요. 현실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에게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이미 희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끝내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를 혼자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거 보고 울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 멋지지 않아요? 이 성탄절이 오면 좀 감성에도 젖어보세요. 절정적인 순간 전화벨이 울려서 멈춤 해놓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깊은 한숨과 힘들다고 개발. 너무너무 힘들다. 작은 교회인데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나마 있던 성도들 다 떠나가고 너무너무 힘들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냐. 네가 보기에는 내가 괜찮아 보여도 나도 힘들다. 목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만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어봐야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누 집사님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가서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집사람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여요. 고생하는 모습. 이 모습이 맞죠. 그게 희망입니다. 난 고생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고생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과 찾아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언자적 명성이 필요한 거죠. 예언자적. 예수님은 예언자였어요. 구약에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의가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스토리를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죽으실 거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두려운데요? 무엇이 염려스러운데요? 예언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실 것이란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죽으시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믿어지는데 희망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우리 민지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고백. 우리 성교를 다니다 보면 그 좁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가다 보면 막 공중에서 막 갔다 막 뭐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만나요. 그때 민지 집사가 그랬대요.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편안히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살겠구나 그랬대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살겠구나. 참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형편없는 사람인데 민지 집사가 아 목사님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괜찮았겠구나. 그게 확 내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자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란을 떨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요란을 떨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입니까? 코로나19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건 잘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교회들은 다 지킬 거 안 지켜서 그래요. 누가 밥 처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랬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은혜 받고 가면 돼요. 이 코로나19 주님은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희망이 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해주는 희망의 말, 희망의 액션 그것을 통해서 괜찮구나. 미주가 괜찮은 거 보니까 우리도 괜찮겠구나. 주님이 멀쩡한 거 보니까 우리도 괜찮겠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희망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함께 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